아니 쏠이고 더부룩하다 이거 말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지 않나? 미식도 하고 다 겪잖아요. 아니 이거 뭐 맨날 어떠세요? 하고 그렇죠. 꾹꾹거리고. 네, 저는 뭐 많이 먹을 때도 더부룩하고 또 약간 자극적인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고. 네.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약간 속이 좀 쓰릴 때가 있어요.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검사를 했는데.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지켜봐라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근데 뭐 솔직히 뭐 위염 정도는 아주 큰 병은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러네요. 지금 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. 속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을 겪어봤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 놔두면 정말 위염이 될 수 있다고요? 일단 홍재민 씨가 그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. 이게 뭐 40대 이상 성인에서 40% 정도 갖고 있고 위내시경하면 정말 많이 발견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. 자 보시면 이 사진 왼쪽이 정상적인 위인데 위 점막이 되게 이뻐요. 분홍빛으로 이쁘고 뭔가 쭈글쭈글한 주름도 되게 잘 발달돼 있고 정상 위는 색깔이 분홍색으로 균일한데 위축성 위염의 위를 보면 정상적이던 주름들도 다 사라지고 뭔가 혈관도 막 지나가고 밑에 있는 점막도 별로 없고 되게 창백하고 그냥 딱 봐도 되게 얇아 보여요. 되게 피곤해 보여요, 지금. 네. 위의 정상적인 점막이 오랜 염증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점막이 사라지는 거예요.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화생성 위염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? 네. 뭔가 우둘두둘두둘한 허연 것들이 있죠. 네. 이 우둘두둘한 이 점막들이 바로 위에 없는 소장, 대장에서 자라나는 세포들이 증식한 거예요. 이런 상태가 되면 위암의 발생 위험이 확 늘어나게 되고 연구마다 조금 다르지만 최대 10배까지 위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